안녕하세요, 레아입니다. 오늘은 나무판과 A4용지, 아크리물감, 라인테이프를 이용해서 미니어처 액자를 만들어봤어요.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,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. 먼저 2.4mm의 나무판을 3.5cm, 5cm로 잘라 준비해줍니다. 하드보드지를 사용해도 괜찮아요. 준비한 나무판을 A4용지 위에 올려놓고 나무판대로 그어줍니다. 그어진 선을 좀 더 길게 그어주세요. 약 1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. 모서리의 사각형을 잘라주시고요. 선 위로 칼등으로 두 번 정도 그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접을 수 있어요. 딱풀을 발라주시고 나무판을 붙여줍니다. 이제 자를 대고 아무 선이나 쭉쭉 그어주세요. 이제 칸 안에 아크릴 물감으로 원하는 색을 채워줍니다. 칠할 때 선 쪽에 지저분하게 발려도 괜찮아요. 이건 네일할 때 쓰는 금색 라인 테이프인데요. 이걸 준비해 주시고 넉넉한 길이로 자른 테이프를 선에 맞춰 붙여줍니다. 이렇게 다 붙여줬다면 옆부분을 같은 색으로 채워주면 완성이에요.
이렇게 그어준 선과 색깔로 여러 가지 느낌의 액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.